다음 주에 제가 미리 하나씩 드릴게요. 자, 이 보면 1번 문제는 삼국사이가 아니고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1번 같은 경우는 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리고 삼국사기를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 고려시대 가면 배웁니다. 이 책 자체에 대해서 배워요. 왜 안 넣는지 배우시게 될 거야. 암튼 1번 X, 2번. 자, 여기서 제왕운기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 지리지. 자,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 조선가고 고려가면 배울 거예요. 배우고 이 네 가지 책들은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삼국유사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삼국유사.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2번 동그라미고 3번. 자, 초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한반도 내에 많이 분포해 있는 세형동검, 후기 고조선은 비파형동검. 틀렸죠? 바뀌었어요. 초기 고조선이 뭐예요? 초기 고조선이 요동을 포함한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지방에 분포한 비파형동검이 초기 고조선. 그 다음에 후기 고조선이 한반도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세형동검.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좀 편해요. 그냥 첫 번째 문장을 후기 고조선으로 써놓고 두 번째 문장을 초기를 저기 후기를 초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보기 편하죠. 그래서 2번에 3번에 X. 참 4번 홍익인간 사상은 민주주의다. 아니죠. 널리 인간을 지배한대요. 지배. 그러니까 그냥 통치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군안감을 선거로 뽑았어? 투표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번의 X. 자, 5번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부왕, 준왕 등의 왕인 세습이 이루어졌고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보인다. 맞아요. 맞아요. 6번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은 연나라 진계의 침입으로 여동지방 일부 상실. 틀렸어요. 기원전 2세기경은 우리가 위만이 넘어오는 시기예요. 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연나라의 침입은 기원전 3세기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3세기경이야.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기원전 6번 틀렸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6번은 틀렸고 5번은 맞아요. 그 다음 7번 위만조선 때 한반도에 최초로 철기가 유입되었다. 아니죠. 한반도 최초 철기 유입은 기원전 5세기예요. BC 5세기. 근데 우리 위만조선은 BC 2세기잖아. 그럼 뭐라 바꾸셔야 돼요? 최초가 아니고 뭐예요? 본격적 유입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 용어로 본격적 용어. 어차피 교과서 용어로 시험에 나와요. 본격적 뭐 철기 유입. 그러니까 최초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상공업이 융성하고요.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다. 맞죠? 뒷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7번 X. 자, 8번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12월. 맞네요. 자, 농경사의 전통뿐만 아니라 수렵사의 전통도 보여준다. 무슨 뜻이에요? 부여는 땅이 척박해서 자, 목축이 굉장히 성행했다. 즉 사냥과 수렵, 채집의 이런 비중이 컸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9번 소도는 여러분 재정 일치가 아니고 뭐예요? 저번주에 문제 풀었잖아. 재정 분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재정 분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9번의 X. 10번 고구려에서는 제천 행사 기간 동안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죄인을 재판했다. 아니에요. 고구려에서는 무슨 회의를 열어요? 제가 회의 열어서 재판했잖아. 그러면 제천 행사 기간에 죄인을 재판한 거는 부여예요. 부여로 바꿔주세요. 고구려가 아니고 부여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11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고조선은 원래 어디 지방에서 성장했죠? 원래 처음에 요령이죠. 요령. 그치? 요령 지방 중심으로 성장해서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자, 한편 기원전 194년이면 기원전 2세기예요. 기원전 2세기 무슨 조선이라 그랬어요? 제가 위만조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이 성립되었다. 이때 철기 문화를 본격적 수용했다. 철기 문화를 본격적 수용했다. 요번 서울시 정답이에요 이게. 서울시 이거 완전 적중이야 이 단어는요. 그 다음에 우거왕 때 무슨 무역? 중개무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중개무역을 독점하다 한과 갈등이 발생하여 멸망하였다. 다 얘기했습니다. 중개무역.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 나라는 오부정 연맹왕국으로 군장의 명칭이 자 과축의 명칭이래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무슨 나라예요? 부여죠. 그쵸? 부여. 부여.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구역을 다스려요. 뭐라 그래요? 사출도라 그랬어요. 사출도. 사출도라는 특징이 있다. 본인이 알아서 다시 풀고 싶으면 맨 밑에다 답을 써놔요. 그러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시면 돼. 자, 13번 옥저의 여러분 옥저 군장 명칭도 외워야 돼요. 읍군과 삼로라 그래요. 읍군과 삼로 외우셔야 돼요. 읍군과 삼로.
다스리는 군장국가다. 아, 왕이 없네. 그리고 일종의 매매혼. 뭐라 그러죠? 옥저의 매매혼이 뭐예요? 옥저의 매매혼. 민면을 이제라 그랬어요. 민면을 이제. 와, 가족을 한 대에 다 묻는 게 뭐예요? 골장제죠.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 존재했다. 자, 아무튼 민면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14번. 동해는 각 부족 간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책화라 그랬죠. 일종의 치안제도라 그랬어요. 책화. 그리고 10월에 여는 제천행사 뭐라 하죠? 무천이라 그래요. 무천. 외워야 돼요. 무천이 존재했다. 자, 15번.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절도죄에 대해서 무슨 법? 그쵸.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법이었죠. 일책 12법. 자, 여러분, 고조선에는요, 절도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도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50만 전, 그쵸. 그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6번. 고구려는 10월에 제천행사 동맹이라 그래요. 동맹. 동맹이 있었고, 자, 어디서 제사를 했어요? 국동대열에서 합니다. 국동대열. 동쪽 국가의 큰 동굴이란 뜻이에요. 국동대열. 주몽의 엄마가 누구예요? 주몽의 엄마? 유아부인이에요. 유아부인. 유아부인. 그래서 국동대열인데 왜 하필 동굴에서 제사를 지는지 아세요? 왜 하필 동굴? 동굴 자체가 여러분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토지비옥 해산물 풍부 방직기술이 발달하였고 특산물로는 단군 과마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 꼭 외우라 그랬어요. 무슨 나라야? 동해안에 붙어있는 동해죠. 그렇죠? 동해. 동해이다. 18번. 자, 김제벽골제는 우리나라의 최초 저수지다. 사만 중에요? 마한입니다. 근데 그냥 사만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사만. 18번에 사만 써주세요, 그냥. 자, 사만이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저수지도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19번. 사만 중에 무슨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쇠가 나는데 모두 쇠를 가지고 마치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쓰듯한다. 우리나라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는 곳. 변안이에요, 변안. 변안. 이거 외워야 돼요. 19번 변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만의 목지국은 한강역에 성장하여 이후 자 온조와 결합해서 뭐가 돼요? 백제가 되죠. 원래는 십제였다가 백제로 이름을 바꿔요. 백제. 그 다음에 진안의 사로국은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뭘로 변해요? 신라로. 그렇죠? 신라로. 변안의 구야국은 낙동강역에 성장해서 가야연맹체로 발전한다. 가야연맹체로 발전한다. 자, 그 다음 빨리 봅시다. 자, 마지막 3번. 이거는 이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1번. 역사의 의미 즉 기록으로서 역사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뭐, 무슨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실증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뭐라고 할까? 상대주의랍니다. 상대주의. 실증주의를 상대주의로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1번 X. 실증주의를 상대주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1번 X. 자, 2번 구석기인들의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예술활동 뭐 조각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농사와 직조기술. 직조기술이 뭐예요? 옷과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은 한국사의 특수성이다. 우리나라만 보여요? 아니죠. 다른 나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2번에 X. 세계사적 보편성이에요. 세계사적 보편성. 그래서 2번에 X입니다. 그 다음 3번 신석기 시대 대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지만 이보다 앞선 투식의 토기도 발견된다. 맞죠?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 다음 뭐예요? 눌러찍기 무늬 토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함자로 앞문이라 그래요. 앞문 토기.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앞문 토기 뭐 이런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3번 동그라미고요. 4번 반달돌칼 돌도끼 홈자기 등의 도구를 사용한 시대는 농경화 모축이 시작됐다. 틀렸죠? 반달돌칼은 청동기야. 청동기 때 농경 시작이 아니잖아. 그래서 4번 X. 그럼 뭐라 바꾸시면 맞을까? 발달, 뭐 발전 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근데 시작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5번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는 청동제 농기구 사용 틀렸죠 그냥? 청동제로는 절대 농기구를 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X. 6번 부산 동삼동 제주 한경 고산리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덧무늬. 여러분 덧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 신석기. 그쵸? 그래서 X. 6번은 청동기가 아니고 여러분 신석기.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7번 고조선은 중국의 전국시대 중 하나의 국가였던 연과 대등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다. 맞죠? 그 다음에 계급분화와 사유재산의 관념도 보인다. 하지만 관리조직은 없었다. 아니잖아. 아까 그 전장에 봤어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조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7번에 X. 맨 뒷문장이 틀린 거예요.
자, 8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한 서적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운기다. 뭐 하나 빼야 돼요? 삼국사기 빼야죠. 그렇죠? 8번에 X입니다. 삼국사기 하나 들어가면 X.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9번 부여에는 왕이 있다. 벼슬로는 상과 고추가 틀렸죠. 부여의 관직, 저기 군장 명칭은 마가우가 저가 구가잖아. 틀렸죠.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각각 등급이 있었다. 대가는 상과 고추가들은 따로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여를 그냥 뭘로 바꾸면 돼요? 고구려로 바꾸면 맞는 말이에요. 부여를 그냥 고구려로 바꾸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9번에 X. 자, 교재 있어요. 10번 부여에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깨묻고리 함께 묻는 풍습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순장이라 그러죠. 순장. 자, 순장이 있었고요. 동해에는 책화라하여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노비소발로 변상하겠다. 이건 맞죠? 그렇죠. 10번 X. 자, 아 10번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미안합니다. 10번의 동그라미. 11번 조선 전기를 근세 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중세 시대와 비교해봤다. 반드시 중세 시대와 비교해봐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그 다음 시기랑 비교해봐도 되고요. 현대사랑 비교해봐도 되고 다 다른 거랑 다 비교해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로서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기록으로서 역사죠. 음? 상대주의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에 가깝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우리 고대사회의 불교는 현세구복적 호국적 성향이 강하다. 부처님 믿으면 소원을 들어주고요. 나라를 지켜준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농촌사에서는 둘의 개화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에요. 특수성 써주시고요. 특수성. 그 다음 13번 구석기 시대는 무리를 이루어 이동생활했다.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시족을 바탕으로 하는 즉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을 그렇죠.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을 구성 단위로 하여 정착 생활을 했다. 또한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뭐가 시작됐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냥과 채집 어로 등의 생활이 중심이다. 그래도 혁명이죠. 자, 그 다음 14번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요령 길림 요령 길림 만주예요. 만주와 한반도 중심으로 활동했다. 농경생활을 토대로 하는 동방문화권이다. 또한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사이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정착하니까 여러분 신석기부터 청동기 사이 때 우리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죠. 신석기하고 청동기예요. 신석기하고 청동기. 구석기만 안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요 15번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탐리 유적 등은 어느 시대죠? 신석기죠.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이죠. 그다음에 상원 거문모로 연천정국리 공주 석장리는 무슨 시대예요? 구석기죠. 특히 연천정국리가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죠. 그렇죠? 자, 16번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에서 1500년경 시작된다. 무슨 동검을 썼어요? 이때 북방계통의 비파형 동검. 그렇죠? 북방계통의 비파형 동검. 그리고 어떤 토기가 대표적이에요?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이죠. 청동기잖아 지금. 그렇죠?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 유물. 하지만 철기 시대 이후 철제무기 연모를 쓰게 되면서 청동기는 점차 무슨 용도구라고 했어요? 무슨 용도구? 제사용, 뭐 의기용, 그렇죠? 의식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사용, 뭐 의기용 도구로 사용된다. 그다음 17번 봅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동반도에서 한반도에 걸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때는 초기 고조선이에요. 자, 초기 고조선의 세력 유물은 네 개입니다. 첫 번째 비파형 동검. 초기 고조선이에요. 비파형 동검. 두 번째 거친 무늬 거울이고요. 거친 무늬 거울. 조문경이라기도 해요. 조잡하다 그래서 조문경. 거친 무늬 거울. 그다음에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돼요.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 달린 거 있죠? 미송리식 토기. 그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생긴 거. 탁자같이 생긴 거예요. 북방식 고인돌. 자, 네 개입니다. 네 개가 초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후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거 두 개예요. 뭐예요? 우리가 한반도의 중심지를 이동한 후에요. 세용동검 그리고 잔무늬거울. 그게 후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예요. 후기 고조선. 자, 그 다음 18번 봅니다.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래요. 자,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자, 4번이 먼저예요. 요섯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 이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전국시대를 여러분 진이통일하죠. 진이 멸망하고 한으로 넘어가는 시기 때 위만이 넘어오니까 2번이겠네.
위만. 2번이 위만조선이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위만이 발전해가지고 뭐합니까? 누구 건들어요? 한 건들죠. 그래서 3번이고요. 3번. 그리고 한나라가 우리나라 법을 60여 개로 증가시키지. 그래서 마지막이 1번입니다. 1번. 자, 중요한 점. 우리 8조법 중에 몇 조법만 남아있어요? 3개만 남아있어요. 3개만. 그치? 다 배웠잖아요. 8조법 중에 3개만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19번 봅니다. 자, 이 나라에는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있었다. 소국이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으로 추대되었다. 사만이죠 뭐. 사만. 첫 번째 가로 사만. 사만. 또한 사만에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천군이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성한 지곳. 신성한 지역. 소도. 그렇죠?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존재하여 이곳을 통해서 재정 일치해요, 분리해요. 그렇죠? 재정 분리를 알 수 있다. 다 했죠? 그렇죠? 그다음 20번. 자, 고구려는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뭘 열었대요? 재가회의를 열어요. 재가회의. 그죠?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기도 했다. 또 고구려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자식이 장성하면 아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걸 무슨 죄?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대릴사의제죠. 그죠? 그리고 조그만 집 이름이 서옥이에요. 그래서 서옥제라 하기도 해요. 서옥제. 대릴사의제, 서옥제.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제천행사인 뭘 열었다? 동맹을 열었다. 동맹. 그죠? 어느 장소? 동쪽 국가의 큰 구리 뭐예요? 국동대열. 그쵸? 자, 거기서 동맹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복습이 좀 돼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들어가야 돼요. 23페이지. 23페이지 봅니다. 23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연맹왕국까지 딱 한 거예요. 연맹왕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중앙집권 국가. 자,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면 여러분 세 나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자, 고구려라는 나라는 원래는 연맹왕국이었죠. 근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한 거야. 그리고 백제는요 어떻게 형성됐어요? 고구려의 유임인 온조와 그 다음에 마한과 결합해서 백제가 됐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만 중에 진한도 신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가장 늦게 발전합니다, 신라가. 자, 신라가 왜 가장 늦게 이 국가로 변했냐? 변방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요. 그쵸? 우리 경상도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진 문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 위에는 고구려, 왼쪽에는 백제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일 늦게 발전하게 됩니다. 가야, 가야, 가야 어디 사이에 껴 있어요? 불쌍한 가야. 그치? 백제와 신라 사이 껴있지? 그래서 가야는 이걸로 이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못한다. 못하고 이 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이제 뭐 서로서로 계속 괴롭힘을 받다가 누구에게 멸망할까요? 아유, 뭔 소리야. 어느 단계에서 멸망할까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게 돼요. 가야는요.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뭘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연맹왕국과 중앙집권 국가가 다른 점, 이걸 공부하는 거야. 대체 2단계에서 뭐가 발전해야지 요 단계로 발전하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연맹왕국 단계에서요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려면 일단 요게 돼야 돼요. 일단 요거 됩니다. 요거 돼야 돼. 율령반포. 자, 율령반포가 돼야 돼요. 자, 율령은 뭐냐면 행정법과 형법이에요. 행정법과 형법. 자, 그래서 율령반포에서는 보통 두 개죠. 두 개. 첫 번째는 바로 행정법에 해당하는 관등과 관복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관등과 관복제. 여러분 관등이 뭐예요? 관등? 관리의 등급이죠. 관복은 뭐예요? 관리의 복색이죠. 복색. 자, 등급을 마련해주고 걔들의 복색을 마련해야지 얘들의 서열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군대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관등과 관복제를 만든 것 자체가 이전에 이전에 군장들이 누구 밑으로 깔아지는 거예요? 왕 밑으로 깔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왕의 힘을 강화시켜서 군장들을 왕 밑으로 까는 거야. 그럼 까면 걔네들의 등급 마련해줘야죠. 그쵸? 걔들의 복색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율령 중에 하나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네들이 이제 왕에게 대항하거나 아니면 뭐 또 뭐 대들거나 말 안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만들어야겠어요? 무슨 법? 형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형법.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 우리가 율령이라고 합니다. 율령.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윤령을 반포하면 뭐가 좋냐, 특히 관등과 관복제를 마련한 거는 다시 말하지만 군장이 왕 밑으로 깔아져. 그러면 기존의 군장들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도 왕 밑으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력까지도, 군사까지 다 누구 밑으로 가요? 왕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윤령 반포한 이후에는 왕이 정복활동하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령 반포한 그 다음에 왕은 반드시 무슨 왕이냐, 전성기 때 왕이에요. 전성기 때 왕.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예를 들어 어차피 배울 거야. 여러분 고구려 윤령 반포한 왕이 소수리망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 다음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야.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이라는 왕이에요. 두 왕 때 고구려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해요. 잘 나간다고요. 그리고 백제 고이왕이라는 왕 때 윤령 반포예요. 그 다음 백제 근초고왕이거든. 이 왕 때 백제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신라도 법흥왕이랑 왕때 윤령반파거든요. 그 다음이 누구냐, 진흥왕이랑 왕이에요. 그때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윤령반파하는 거는 그만큼 그 국가가 정복활동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각 지방에 있던 부족장들이 왕 밑으로 깔려졌어요. 그럼 지방은 누가 다스려? 누가 다스려요? 부족장들이 없어. 뭘 파견해야겠어요? 당연히 뭐 파견해야 돼? 지방관 파견해야죠. 지방관 파견해야죠 여러분. 지방관은 어떤 애예요? 왕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삼국시대는 여러분 당연히 전쟁이 많은 시대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할 때 뭘 같이 딸려보내요? 군대까지 딸려보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때 지방관은 그 지방의 행정권도 가지고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지휘권? 군대 지휘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 됐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부족장들은 걔들만의 뭘 믿고 있었을까? 신도 믿을 수 있고요, 민간신앙을 믿고 있겠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돼도 사상적으로 통합이 안 되면 안 돼. 큰일 나요 사람. 여러분 종교가 되게 무서운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어느 고등 종교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사상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종교를 가져올 때 왕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종교를 가져와야겠죠? 마침 중국에서 들여온 거야. 인도 거쳐서 중국에 온 거예요. 뭘까요? 불교예요. 오케이? 중국에서 불교를 받을 때 부처와 왕을 동일시합니다. 부처와 왕을 동일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왕즉불세상이라는데, 자 당시 불교, 중국이 불교를 받을 때 그 당시 때 지어진 이 불상들 있죠? 그 얼굴을 보면 다 왕의 얼굴을 조각해놨어요. 불상에다가. 무슨 의미야? 왕과 부처를 동일시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까?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4세기 정도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냐? 자 보통 세 개예요. 세 개.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무슨 강화? 왕권 강화예요. 그렇죠? 왕권 강화. 됐나요? 그럼 신하들이 어떠겠어요? 싫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부처님 모셔야 되는데 왕을 모시는 건 똑같은데 신하들이 짜증나는 신하들이 있겠죠. 그치? 이 신하들을 달래려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 업설이란 게 있어요. 업설. 신하들을 달래려고 만든 게 업설이에요. 업설. 여러분 업설이 뭐예요? 업설. 자기가 사는 시대 때 이 현세에 덕을 쌓고 이제 뭐예요? 저기 좋은 일을 행하면 다음 생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좋게 탄생한다는 게 업설이에요. 그냥 열심히 뭐야 좋게 살으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야. 그거를. 즉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 할까요? 네가 열심히 여기서 나를 모시고, 그치? 나를 부처님처럼 떠받들면 넌 다음 생에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뻥을 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신하들도 피지배층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백성들에게. 뭐 네가 열심히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면 그 다음 생에 때 뭐가 될 거야? 귀족이 될 거야. 네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업설이야. 됐어요? 근데 원래 진짜 그 업설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왕권과 귀족을 위해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됐어요? 그럼 귀족들을 불교를 믿게 하는 거는 즉 왕을 믿게 하는 거 똑같은 효과입니다.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자, 부처님을 믿고요. 왕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은 거야? 나라를 지켜줄 거라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 탑을 건립하고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면 나라를 지켜줄 거라 믿은 거라고요. 이게 호국불교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울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호국불교로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세 번째 현세구복이다. 현세구복죠. 우리나라는 조금 여러분 이 성향이 강해요. 현세구복. 이거는 이목 조심해야 돼요. 이목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점이래요. 현세구복은요. 즉 부처님 믿음은 내 사는 생애에 뭘 들어준대?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현세구복적 성향을 강한 거는 일반 예를 들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왕과 신하들이 잘 들어요. 왕이 주로 불교를 수용한 목적은 왕권 강화야. 왕실에서는요. 근데 백성들은 자, 이 불교를 현세 구복적으로도 받아들인 거예요. 부처님 믿음으로써 내 사는 생애 때 소원을 들어줄 거라 믿은 거야. 오케이? 됐나요? 이거는 우리나라 민간 신앙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민간 신앙적 요소가 강해서 현세 구복적 성향이 강한 거야.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이런 성향은 별로 없어요. 중국은 거의 순수하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주목적이 왕권 강화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성향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됐죠? 자, 아무튼 너무 막 복잡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는 왕권 강화. 알겠죠? 자, 저 세 개가 성립이 되면 무슨 국가가 되는 거래요?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거래요. 됐죠? 세 개입니다. 근데 각국이 다 시기가 달라요. 각국이 시기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암기할 게 필요한 거야. 고구려는 무슨 왕 때 뭐 요걸했고 이런 거 있잖아. 백제는 무슨 왕 때 요걸했고 다 다르다고. 그런 게 이제 암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부터 좀 살펴볼까요? 고구려. 자, 고구려. 그리고 백제. 자, 신라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전성기만 얘기할게요. 자, 전성기만 얘기하고 그 사이사이 이제 일부 왕들은요. 그거들은 자, 교재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 4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5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6세기, 자, 그 다음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자, 이렇게 좀 보는데, 우리가 마찬가지 또 중국 역사랑 좀 비슷하게 또 알아야 돼요. 중국 역사랑. 보통 여러분 중국 역사 봅시다. 잠깐만 볼게요. 우리 한에서 멈췄었죠. 한. 기억나요? 위만조선 한. 한에서 멈췄었죠. 중국 역사. 자, 후한 때요. 즉 한나라 말기 때 한이 세 개로 분열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지예요. 삼국지. 지금 이거 중국이에요. 조조가 다스린 곳이 어디예요? 위예요. 위. 그 다음에 유비가 다스린 곳 촉. 그 다음에 송건이 다스린 곳 오예요. 오. 위초고. 세 개로 분열돼요. 위초고. 됐어요? 자, 요거를 세 개를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위예요. 위. 위. 자, 위가 통일하고요. 국호를 여러분 진으로 바꿉니다. 진. 진. 됐나요? 됐어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진으로 바꿨을 때 자, 항상 중국 본토가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북방 오랑캐들이야. 떠돌이들, 유목민족들. 자, 북방 오랑캐 떠돌이 민족 만주에 있는 민족들이 다섯 개 부족들이 중국 본토를 침범합니다. 알겠어요? 그걸 오호라 그래요. 오호가 침범해요. 오호. 갈, 저 뭐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냥 중국 북방의 떠돌이 유목민족들이 이 중국 본토를 쳐들어온 거야. 뭐 왜 쳐들어왔겠어요? 식량이야. 기름진 평야를 위해서 쳐들어온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침략을 받았겠죠. 침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만든 게 동진이란 나라예요. 동진. 여기 바로 중국 남조예요. 중국 남조. 남조. 그리고 여기는 남쪽으로 튀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럼 북쪽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오호가 다스리는 거죠. 도망가지 못한 진나라 사람들을 오호가 다스릴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오호가 16개 국가를 난립시켜요. 이거 다 외워야 될까?
우린 중국 역사가 아니죠. 그치? 그냥 오호갓 16개 국가들을 만들어낸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진, 여러분 5호 16국 시대라 그래요. 5호 16국 시대. 여기가 여러분 북조예요. 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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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나요? 북조. 여기 있었던 나라 중에 전진이란 나라가 대표적이고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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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보세요. 이때가 4세기야. 중국 4세기예요. 중국 4세기 때쯤에 이 진나라를 오호가 쳐들어와서 북쪽에는 16개 국가를 난립시키고 남쪽에 튄나라는요 동진을 세워서 남쪽대로 그냥 발전해갔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5세기 동안 중국은요 북과 남으로 분열돼서 발전을 따로따로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5세기 때 중국을 무슨 시대라냐,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남북조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조금 충돌돼서 알아야 되는 게, 북쪽에는 북이라는 국가고요. 북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막 국가가 엄청 만들어지고 망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전진과 북이야. 전진과 북이.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면 전진과 북이는 보통 어느 나라 관련을 지으면서 나타나겠어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중국 북쪽이니까.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고구려야. 고구려 역사하고 저기 북쪽과 조금 관련해서 나와요. 됐죠? 그 다음 나중에 남쪽. 남쪽에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양나라. 양나라. 남쪽. 그럼 양나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랑 가까울까? 배 타고 가면. 백제랑 가깝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도 볼 거예요, 이따가. 오케이? 그래서 양이란 나라는 남조는 우리 주로 백제랑 관련돼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6세기 말쯤에, 여러분 6세기 말쯤, 처음부터는 진짜 어려울 거야. 근데 해야 돼. 자, 6세기 말쯤에 이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수예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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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나라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구려랑 싸우는 걸 배웁니다. 고구려랑 왜 싸웠는지 어차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수. 그리고 수가 멸망하고 무슨 나라냐? 얘네는 알겠다, 여러분. 당나라. 알죠? 당나라는 들어봤죠? 자, 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관련돼요. 중국 역사하고. 됐어요? 자,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한 나라가 세계로 분열돼. 이걸 위가통이라고 진으로 국호를 바꿔. 근데 오호가 쳐들어와서, 자, 일부는 남쪽으로 튀어서 남쪽대로 발전해 나가고, 북쪽은 자 오호의 지배를 받아서 북쪽은 북쪽대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북쪽의 전진과 북이야. 됐어요? 나머지 싹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양이란 나라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4에서 5세기 정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6세기 말에는 이 두 개를 누가 통일했다? 수라는 나라 통일했고요. 그 다음 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자, 그럼 우리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 한번 봐봅시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전성기별로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판서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삼국시대 역사 중에는요. 자, 보세요. 자, 전성기를 하려면요 자, 일단 전성기를 하기 유리한 조건은 여러분 무조건 뭐냐면 한강역에서 시작해야 돼요. 한강의 일부분이라도 차지를 해야 돼.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 전성기를 빨리 이룩하기가 편해요. 뭐 100%는 아니야. 알겠죠? 근데 보통 한강을 차지하면 전성기예요. 보통.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반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령을 반포하면 전성기를 이룩하기 쉽다 그랬어요. 즉 전쟁하기가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한강에서 시작했을까? 그쵸. 백제가 먼저 한강을 시작했어요. 백제가 여러분 온조와 마한과 결합했다 그랬잖아. 마한이 가지고 있던 곳이 한강 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이룩하기 유리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당연히 뭘 먼저 반포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한 거예요. 3세기 정 때. 고이왕 때. 자, 그래서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여러분 전성기를 맞이한다. 다 지도에서 볼 거예요.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출발합니다. 됐죠? 자, 그럼 백제
백제 위쪽에. 여러분 백제가 발제할 때 신라는요 완전 그러면 촌놈이었어요. 아예 발전도 못하고 있었어. 얘들은 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건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얘네 위에 있는 강대한 국가가 무슨 나라야? 고구려죠. 그치? 자, 그러니까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니까 누굴 칠까? 고구려를 치는 거야. 그쵸? 4세기 때 고구려를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에 누가 죽냐? 고구려에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전사합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크게 위기를 맞죠. 그러면 흐름상 뭐가 나오겠어요? 고구려가 국력을 회복해서 복수하는 게 나타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고국 원왕 다음에 무슨 왕이냐? 고구려 4세기예요. 고구려 4세기에 소수리망이 즉위합니다. 소수리망. 자, 고구려 소수리망이 즉위해서 국가의 부흥을 깨요. 국가의 부흥을 깨합니다. 어떻게 깨하냐? 자, 불교를 수용하고요. 드디어 뭘 완파하냐? 율령을 완파합니다. 여기서는 율령만 쓸게요. 자, 율령을 완파한다. 율령을 완파한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 노란색 그대로 씁시다. 자, 소수리망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그쵸, 광개토대왕. 물론 그 전에 있어요. 근데 제끼는 거야. 필요 없어요. 광개토대왕과 광개토대왕의 아들 누굴까요? 장수왕입니다. 이때 고구려가 뭘 맞이해요?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 뭐 했을까요? 광개토대왕 때 복수를 해야겠죠. 복수. 그쵸? 자, 복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백제를 공격하여 자, 한강 이북을 차지한다.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한강의 일부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한강의 이북을 차지한다. 이게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와 있어요. 한강 이북을 차지한다. 이때 백제 아신왕이라 왕이 굴복당합니다. 항복을 선언해요. 물론 뭐 백제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장수왕 때는 장수왕 때는 아예 어떻게 하냐? 한강을 완전히 점령해요. 한강을 완전히 점령한다. 오케이? 그래서 백제의 수도를 함락합니다. 이때. 오케이? 그래서 완전한 복수를 하게 돼요. 바로 백제 괴로왕이 이때 전사한다. 5세기 때 백제 괴로왕이 전사합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4세기 5세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이에요. 고구려 백제의 싸움.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신라 한번 봐야죠. 지금 간단한 것들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핵심이야. 자, 신라 봅시다. 신라. 자, 신라는 언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냐? 신라는 자, 4세기 때부터 여러분, 4세기 말 내물 마립간이란 왕 때부터 중앙집권 국가 시작이에요. 내물 마립간 왕 때부터 신라가 이제 본격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발디디면 하는 거야.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됐죠? 자, 근데 이 뇌물마리깐 때요, 뇌물마리깐 때 이때 여러분 뭐 백제하고 충돌이 없는데 이때 잠깐 위기를 한번 겪어요. 이 뇌물마리깐 때 4세기 말 때 왜 위기를 겪냐? 자, 왜구가 침입합니다. 왜구가 침입해요. 왜구 일본 놈들 있죠, 그쵸? 쪽발이가 신라 해안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백제는 어떤 태도냐? 외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백제는 여러분 4세기 때부터 보통 신라하고 친선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고립됐지? 고립됐죠? 그럼 얘를 구원해 줄 나라는 무슨 나라밖에 없어요? 고구려밖에 없는 거야. 당시 고구려가 무슨 왕이었냐? 광개토대왕이야. 그럼 광개토대왕 입장에서 여러분 신라를 도와주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잖아. 그치? 왜? 어차피 얘 지금 적은 백제니까. 맞나요? 그래서 뇌물마리깐이 광개토대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도와들어서 광개토대왕이 약 5만의 군사를 보내요. 5만의 군사를 보내서 누구를 격퇴한다? 왜구를 격퇴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격퇴, 왜구를 격퇴했으니까 4세기에서 여러분 5세기 정도까지는, 5세기 초 정도까지는 당연히 누구의 영향력 하에서 성장했겠어요? 신라가. 약간은 고구려의 간섭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야. 알겠어요? 광개토 대왕 때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근데 그 다음 장수왕이 뭐 했었죠? 제가 그 다음 장수왕 뭐 했다 그랬어요?
한강경을 완전히 점령했다 그랬지? 완전히 한반도 남부로 완전 치고 내려온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신라가 어떨까? 두려운 거야. 백제랑 같이 자기들도 완전히 지배될 게 두려운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광개토 대왕 때까지는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서 살았지만 도움받았기 때문에 장수왕 때 이제 고구려가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장수왕 때부터는 여러분 당연히 신라하고 백제가 뭐 했을까? 둘이 신라 백제가 둘이 뭐 했을까?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 아 이렇게 써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낮에 동맹인 거예요. 이때 고구려 무슨 왕 때요? 장수왕 때요. 장수왕 때.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신라는 처음부터 여러분 고구려하고 적대가 아니에요. 신라는 처음에 고구려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선이야. 근데 장수왕 때 너무 내려와 보니까 낮에 동맹이 맺어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6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기가 나오겠어요? 6세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6세기 때 고구려를 특별히 여러분이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냥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자, 장수왕 이후에 뭐 문장 이후에 그 다음 6세기 때 고구려 왕들은 왕위 계승 다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자들끼리 막 싸운다고. 그래서 굉장히 6세기 되면 고구려가 약간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위축되는 틈에서 백제와 신라 뭐 했을 것 같아요? 6세기 동안 다시 발전하는 거야. 다시 중흥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백제는 수도를 한번 뺏겼기 때문에 왕이 한번 죽었기 때문에 위축받았잖아. 하지만 여러분 자 동천왕이랑 왕하고요 동천왕이랑 왕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자 동천왕이랑 왕 그 다음에요 무령왕이랑 왕 그 다음에 6세기 때 성왕이랑 왕 이 세 시기 때 이 백제 왕들이 중흥을 맞이하는 거야. 다시 회복해가 나간다고요. 됐죠? 신라도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신라도 그치? 한반도 남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이제 뭐예요? 발전에 나가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도 지증왕이랑 왕 그 다음에 지증왕 아들 법흥왕이랑 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랑 왕 이 왕 때 어떻게 될까? 신라도 쭉쭉쭉쭉 발전에 나간 거예요. 지금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백제가 완전한 중흥기를 맞이했을 때가 성왕이에요. 6세기 그리고 신라도 완전한 중흥기를 맞이했을 때가 진흥왕 6세기예요. 됐죠? 자 둘이 뭐 할까? 둘이 뭐 할까 이제? 당시 6세기 고구려는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왕위 계승 다툼으로 망해가고 있다 그랬어. 맞죠?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둘이 연합해서 뺏겼던 한강 지역을 치겠지. 그쵸? 칩니다. 둘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쳐요.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광활한 영토를 뺏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져요. 반전. 둘 중에 누가 배신하냐? 신라가 그치 백제를 배신해버립니다. 여기서 백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전사예요. 고립돼서 전사합니다. 신라 매복군에 의해서. 알겠나요? 오케이. 아 그러면 당연히 6세기는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가 전성인 거예요? 신라가 최고 전성인 거예요. 이해가요? 다시 둘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쳤어. 그래서 영토를 차지했단 말이야. 근데 그 차지한 백제의 영토를 뺏어버린 게 누구라고? 뒤통수 친 게 누구라고요? 신라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세기는 바로 신라의 전성기인 거예요. 무슨 왕 때? 진흥왕 때요. 됐죠? 다시 4세기는 어느 나라의 전성기예요? 이렇게 덥냐? 근초고왕이고요. 5세기는 누구? 어느 나라의 전성기예요? 고구려. 6세기는 결론적으로 신라의 전성기예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국과 한번 봅시다. 중국. 그럼 우리는 지금 4, 5세기, 6세기 동안 뭐예요? 삼국끼리 막 싸우죠? 뭐 연합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했지. 그러면 대외관계를 어떻게 시켜야겠어요? 우리 한반도 안에만 집중하려면. 안정시켜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는 누구랑 주로 친한 거야? 북쪽과 계속 친선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북이랑. 알겠어요? 그리고 백제는요. 바다 건너 누구랑 친하게 계속 지내는 거예요? 남조랑. 무슨 나라? 양이란 나라하고. 알겠죠? 그래서 백제는 중국의 남조, 그 다음에 고구려는 중국의 북조. 그래서 이렇게 친선을 하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던 거야. 근데 6세기 말에 누가 통일했다 그랬어요?
수가 남북을 통일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남북을 통일하면 그 나라는 눈을 어디다 돌려? 바깥에다 돌리게 돼 있어요. 오케이? 대침략하게 된다고. 됐나요? 자, 그때 상황이 우리가 바로 신라가 지금 전성기를 맞이한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신라의 왕은 진왕 다음에 진평왕이란 왕이고요. 진평왕이란 왕이에요. 지금 신라가 가장 영토가 넓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백제는요 성왕 다음에 이제 무왕이란 왕이고요. 무왕 둘 사이는 안 좋겠죠. 왜 안 좋아요? 진흥왕이 성왕 죽였으니까 사이가 안 좋겠지 둘이. 자, 고구려는 여러분 영양왕이란 왕이에요. 영양왕, 영양왕. 잘 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는 낮의 동맹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치?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는 낮의 동맹이야. 근데 이제 진평왕 때는 지금 신라가 전성기죠. 얘가 전성기니까 둘이 뭐 할까? 둘이 뭐 할 것 같아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 둘이 몇 년에 어떻게 동맹 맺었다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이 시기 때 둘이 싸웠다는 기록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둘이 아마도 친선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얘네 둘이 언제 동맹이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봐. 근데 아무래도 연합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영양왕과 무왕이 연합해서 계속 신라를 공격하는 거야. 신라를.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한반도에 고립됐지. 고립됐지. 누구한테 돈을 돌릴까요? 누구? 특히 고구려를 견제하려면 누구랑 동맹 맺어야 돼요? 수. 그치? 그죠? 그래서 바로 진평왕 때 수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거야. 그럼 원강법사 들어봤어요? 원강법사란 이 승려에게 시켜서 수나라에게 외교문서를 씁니다. 야 수야, 우리 연합하자. 수 네가 누구를 견제해다. 그치, 고구려를 견제해다오. 내가 백제를 막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 때 6세기 말할 때 요런 대외관계가 형성돼요.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위에는 고구려, 위에는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제, 백제, 그 다음에 백제랑 원래 친한 놈들이 누구예요? 왜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돌궐이라는 유목민족이 있어요. 돌궐, 돌궐. 알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 있어요? 수. 남북을 통일한 중국의 수, 강대한 국가. 그리고 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누굽니까? 신라죠. 그치? 그래서 6세기 말에 이런 남북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남북관계, 동서관계. 됐죠? 자, 결국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하고 고구려의 싸움이 벌어지겠지 뭐. 여기서 유명한 대첩이 무슨 대첩이에요? 물지문적 장군의 살수대첩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살수대첩. 됐죠? 자, 그러면 고구려하고 수나라랑 싸우는 때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 뭐 할게요? 뭐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소규모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둘이 뭐 어떻게 무슨 전투에 싸웠냐 안 나와요. 그냥 얘네들이 싸우고 위에서 얘네들이 싸운 거야.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무리한 수나라와 싸움으로 결국 수는 멸망합니다. 고구려에게 멸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계속 패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무슨 나라로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이. 수가 멸망하고 당으로 간다 그랬죠. 당. 오케이. 자, 당으로 갑니다. 7세기 때 당. 자, 당. 마찬가지. 자, 여러분 당으로 갈 때 자, 우리나라 고구려 왕은 여러분 영유왕이라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백제는요 무슨 왕이냐? 백제는 의자왕. 그 다음에 신라는 선덕여왕 지나서 진덕여왕 때예요. 이걸 알아두시면 돼. 진덕여왕. 자, 당일 때, 중국이 당일 때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이 저왕들이었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요. 영유왕은 영양왕과 달리 당과 친선하려 그럽니다. 왜 그럴까? 고구려도 너무 무리하게 수랑 많이 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도 국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즉위한 영유왕 같은 경우는 야, 당과 친선해서 한번 국력을 회복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죽냐? 연개소문이라는 고구려의 장군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오케이? 자, 연개소문이 야 지금 국왕은 지금 오랑캐놈이랑 친서하려고 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허수아비를 올리는 게 그게 무슨 왕이냐?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에요. 얘는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연계 소문이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행세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유왕은 오랑캐와 친선을 한다 그런 관계로 죽였으니까 자 보장왕이 죽였을 때는 당연히 당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만나요? 대적관계, 대립관계로 다시 변하는 거야. 됐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누굴 공격할까? 신라와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도 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또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당이죠 뭐. 그치? 또 당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거야. 돕자, 도와달라. 그래서 간 놈이 누구냐면 김춘추야. 들어봤어요? 김춘추.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 왕하고 협상해서 자 뭐가 만들어질까요? 나당 동맹이 결성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진덕여왕 다음에 누가 즉위하냐? 무열왕이 즉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춘추예요. 김춘추. 됐죠? 자, 그래서 무열왕 때 여러분 본격적으로 뭐가 형성된다? 나당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나당 연합군. 자, 처음에 나당 연합군이 노린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일단 고구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도 어디부터 깨부시는 게 먼저 나아요. 그치? 백제부터 깨부시는 게 낫겠죠? 백제 의장, 처음에는 좀 국력이 발전했으나, 뭐, 삼천 국력 알죠? 하면서 사치와 향락이 빠져서 굉장히 백제가 망해가요. 충신들도 막 죽이고. 그래서, 자, 나당 연합군이 처음에 노린 나라가 백제다. 그리고 김춘추 입장에서도요, 정말 백제가 싫었어요. 왜냐면 아까 의장이 자꾸 신라를 공격했다 그랬지. 그 중에 신라의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여기를 공격하는데 이 성주가 품석이라는 사람이거든. 품석. 이 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사위라면 그러면 품석의 아내는 누군 거야? 누구예요? 김춘추 여동생이지 뭐. 그쵸? 맞죠? 그러면 김춘추 여동생이래. 딸이죠, 딸. 그쵸? 그러니까 김춘추 여동생하고 품석을 같이 죽인 거야, 의장왕이. 그러면 자기 딸 죽였으니까 어때요? 열받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도 해요. 백제부터 공격한 이유는. 됐어요?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그래서 먼저 의장을 먼저 공격한다. 이때 유명한 전투가 뭘까요, 여러분? 영화도 나왔어요. 황산벌 전투죠, 뭐. 그쵸? 이때 활약한 백제 장군이 개백이죠. 개백 장군. 자. 그래서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요. 그 다음 어디 쳐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려 쳐들어가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이때는 여러분 무열왕이 아니에요. 고구려 쳐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문무왕입니다. 무열왕 아들 문무왕. 문무왕. 자 고구려 아들 무열왕 아들 자 문무왕 때 마찬가지 여러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당이에요. 당. 잘 보세요. 아까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으로 가서 협상을 해서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때 협상 때 무슨 내용이 나왔냐? 자, 김춘추가 야,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니들에게 줄게. 하지만 그 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협상이 타결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고구려의 땅에 설치한 안동도 오부 그 다음에 백제의 땅에 설치한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신라의 땅에 설치한 계림도독부입니다. 도호부 도독부는 뭐냐면요 감시기구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읍부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도독부 신라의 땅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한 거야. 그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감시기구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진해 땅으로 만들려는 야심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무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 땅 때문에 나당전쟁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나당전쟁 문무왕 때 나당전쟁 됐어요? 이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자 기벌포 전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육지의 매소성 전투입니다. 자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의 육해군을 괴멸시키고요 바로 676년 자 신라가 바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일까요? 고구려 옛 땅을 거의 다 잃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계점이 뭐예요? 통일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얻었어요?
당의 도움을 얻었지. 그렇죠? 외세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의의는 뭘까요? 우리 최초의 통일인 거야. 됐죠?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더 보고 쉴게요. 잘 보세요. 자, 처음 들으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자, 4세기는 누가 먼저 전성기? 백제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한번 위협합니다. 됐죠? 하지만 고구려는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5세기에 이르러 뭘? 전성기를 이룩하는 거야. 됐죠? 자, 거기서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를 뭐예요? 간섭하기도 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장수왕 때는 좀 더 전성기를 맞이해서 백제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백제의 땅을 뺏어버려요.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 신라의 태도야. 신라. 고구려 장수왕 때 신라는 광개토대왕 때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서 벗어날라 그래. 그 근거가 뭐예요? 나제 동맹이었었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세기 이후로 고구려는 보수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왕위 계승 다툼으로 약간 무너지게 돼요. 자, 그 틈에 6세기 때 여러분 5세기 6세기 거쳐서 신라 백제는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남쪽에서 국력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백제는 동천, 무령, 성왕 거쳐서 이렇게 국력을 발전해 나갑니다. 신라도 지증, 법흥, 진흥왕 거쳐서 국력을 발전해 나가요. 나중에는 둘이 연합해서 누구를 칩니까? 고구려를 친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토를 뺏어버려. 한강 지역을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 친 나라가 무슨 나라? 신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세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나라가 전성이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6세기 말로 간 거야. 6세기 말로 갔는데 중국이 뭐로 통일돼요? 수로 통일되잖아.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당시 때 신라는 진평왕이랑 왕이에요. 자, 진평왕이랑 왕일 때 고구려의 영양왕, 백제의 무왕이 끊임없이 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한반도 고립됐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돼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백제와 신라는 끊임없이 둘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하지만 무리한 수나라의 공격으로 자 고구려가 계속 패배했다 그랬죠? 결국 수는 멸망하고요. 7세기 무슨 나라로 바뀌어요? 당으로 갑니다. 자, 당가도 마찬가지예요. 당가도 마찬가지야. 신라는 여전히 고립이잖아. 그래서 진덕여왕 때 당과 뭐예요? 동맹을 맺죠? 이때 간 사람이 누구다? 김춘추다. 됐어요? 자, 이 김춘추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무슨 왕?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무열왕.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열왕 때 나당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당시 먼저 백제 의장을 깬 거야. 이때 유명한 전투가 뭐다? 황산벌. 황산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 문무왕 때 누구를 치는 거예요? 고구려를 치러 간 거예요. 됐어요? 이때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도 죽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줄 알았더니 누가 남았어요? 당이지. 당이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려 했단 말이야. 그 근거가 이 세 개. 그래서 결국에 607세기 중반에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바로 문무왕이 이 두 전투로 인해서 당나라를 몰아내므로써 신라가 676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전체적인 큰 틀이야. 틀. 됐어요? 이것만 알면 좋겠지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윤령은 어느 왕 때 반포했는지, 불교는 언제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외우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고 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안 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너무 막 공부하기가 싫어요. 어느 정도 흐름은 알겠어요? 어떻게 삼국시대가 흘러간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자, 10분 반 쉬고요. 9시 10분에 자 교재로 이제 짜잘한 거나 조금 중요한 것만 접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